맛있을 것 같은데 왜요? 지금까지 이런 식당은 없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비주얼에 한 번 맛에 두 번 반에 나도 모르게 우와가 터져 나온다는 우와한 식당. 다들 놀랄 준비 되셨나요? 우와한 식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와한 식당을 찾아 나선 곳은 서울시 용산구. 맛있는 식당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맛을 좀 안다 하는 식객들이 모인다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어딜까요? 오, 일반 식당과는 그 분위기부터 남다른 이곳. 대체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일까요? 아우,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요. It was very yummy. It's super yummy. Very good. These ribs are so juicy. They're perfect flavor. 오늘 여기서 어떤 메뉴 드시는 거죠? 저 미국에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 먹으러 왔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아메리카? 그 기억이 먹으러 왔어요. 미국은 연기인가요? 미국의 향? 네, 미국의 향. 아니, 미국의 향이 대체 뭘까요? 뭐죠? 메뉴를 나왔습니다. 바베큐. 막 익숙해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 완전,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비주얼도 이래. 아니고 저희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텍사스 바비큐. 오, 텍사스. 아, 텍사스. 아, 우와, yep. 식당의 주인공은 바로 텍사스 바비큐. 크기만큼이나 진한 풍미의 진면목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고기는 없었다. 살짝만 눌러도 육즙 폭발. 나를 빼놓고 바비큐를 논하지 말라. 텍사스 바비큐의 꽃 브리스킷. 뜯어먹어야 제맛! 주인장의 내공으로 꽃피운 맛의 신세계 스페어립입니다. 진한 육향은 물론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르 녹아버리는 부드러운 속살이 매력적인 풀드포크 낚시요. 진짜 식감 끝내주겠네요. 어때? 텍사스의 맛이 느껴지나요? 어떤 거 그대로예요. 막 이거 훈연이 막 느껴지는 고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되죠? 한 입에 다 먹어도 돼요. 한 입에요? 요거부터 먹어요. 브리스킷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아, 진짜 맛있겠네요. 어떤 맛인가요? 그래서 그냥 거의 살살 녹고 육향이 정말 좋아요. 살들들들 녹아내리는 그런 뻑뻑한 부분 없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야들야 맛있었어요. 역시 동양이나 서양이나 갈비는 뜯어야 맛있죠, 립은. 이렇게. 오,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다들 부러울 정도로 다 이렇게 제대로 드시는데 말이죠. 어머나, 너무 잘 뜯으시는데요. 흡입하시네요, 진짜. 텍사스 방식이야. 고기 중에 제가 먹어봤던 고기 중에는 제일 부드러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흡입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그냥 쑥쑥 떨어져요. 빠지네요. 모두의 극찬을 받으며 독보적인 비주얼을 뽐내니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주인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장 김인혁 셰프. 손님들 맛있게 드시는 건 봤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요리일까요? 저는 텍사스 바베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온으로 길게 요리하는 음식입니다. 조리하는 걸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요? 네. 무슨 말을 드시는지요? 오랜 시간 하는 요리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갈 PD가 아니죠? 다음 날 다시 찾은 용산구. 이렇게 약속한 시간에 오기로 왔는데 정말 이 시간에 작업을 하는 걸까요? 셰프님. 네,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 이 아침부터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새벽부터 작업해가지고 네네. 저녁 늦게까지 한 적어도 12시간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손질에 앞서 칼부터 갈고 오늘의 주인공 고기를 꺼내는데요. 아니,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한 총 18시간의 이제 조리 과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이제 고기 성형을 먼저 할 거예요. 이쪽을 이제 양지, 이쪽부터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보면 차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직접 손질을 다 하시는군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요. 고기가
지방에서 향이 제일 많이 나와요. 쓸 수 있는 지방들은 이런 식으로 0.5에서 0.7만 유지하고 나머지 지방들은 저희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일부 갈변이 진행된 부위도 깔끔하게 정리해 고기에 잡내가 섞이지 않게 신경을 쓴다는데요. 손질에서부터 고기의 맛이 좌우되기에 허투루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말끔히 손질을 한 고기에 어머, 이건 뭔가요? 가루 형태를 갈라가지고 아, 이거 고기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이게 좀 뭔가 익숙한 가루인데 구체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후추? 러비라고 이제 커피를 베이스로 한 러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커피가루와 후추를 필두로 파프리카, 칠리, 마늘가루 등 15가지 재료를 혼합해 만든 우와. 주인장만의 특제 가루랍니다. 잘 아는 스푼 줄 알았어요. 우와, 조금 낯선 비주얼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럽을 지금 바르는 과정에서 고기 잡내도 잡고요. 고기에 따라 다른 양념을 써가지고 그 고기에 어울리는 향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시간 숙성을 거친 고기는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어머나, 근데 이 긴 통은 뭐죠? 기차 같아요, 약간. 이걸로 문화철도 하시는 건가요? 네, 챔버라는 기운데요. 굽는 거랑 이제 찌는 거,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야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8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8시간. 고기의 크기만큼이나 조리 시간도 끝판왕이라는 텍사스 바비큐. 그러네요, 엄청 오래 걸려요.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작업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손질이 끝난 브리스킷, 스페어립, 풀드포크를 챔버 안에 하나씩 얹어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웰컴 투 텍사스 바비큐 월드! 이 향 느껴지시나요?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텍사스의 향기가 크리스피한 껍질에 숨겨진 선부렁 속살을 보아하니 우와, 다른 바비큐와는 비교 불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나 봐요. 아, 이게 진짜 고기 맛이에요. 이게 진짜 고기예요? 이게 진짜 고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드셨던 고기는? 아, 이건 다 가짜예요. 이게 진짜. 이분이 인정하시면 비교적 텍사스 바비큐가 익숙한 외국인 입맛에는 어떨까요? 고향의 맛이에요. 이러시면 어떡하죠? It's really soft and it's like really moist as well. 인정하십니다. 진짜 텍사스에서 오신 거. This is perfect barbecue. 아, perfect. This is exactly like Texas. 인정받았습니다. 예, 텍사스 맛입니다. It tastes perfect. I had to ask him who went to Texas and learned because this is so perfect.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텍사스 바비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주인장만의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주인장?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형님. 네. 지금 저거 조리하시다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장작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장작이 와서 그거를 이제 옮기는 장작이요? 네. 대체 장작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던 찰나. 일단은 먼저 장작의 양에 입이 똑 벌어집니다. 야, 이걸 한 달에 쓰시는 거라고요? 많다. 와. 알고 보니 맛의 완성을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바로 이 장작이라는데요. 그렇게 주인장이 꼭 고집해서 사용하는 장작이 따로 있답니다. 나도 좀 든든하시겠다. 연탄을 꽉 채우는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이제 참나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향도 가장 좋고 이제 불 지속력도 가장 좋아서 참나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온의 불 위에서 직접 구워내는 것이 일반 바비큐의 방식이라면 텍사스 바비큐는 불에 직접 굽지 않는답니다. 오직 불에서 나는 연기로만 익히는 것이 포인트라는데요. 그렇기에 강력한 화력으로 장시간 훈연할 수 있는 참나무가 딱인 겁니다. 그런데 고기만 올려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시로 온도를 조절하고 타지 않게 자리를 바꿔줘야 하기에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데요. 여기에 고기의 수분감 챙기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주얼이 이게 맞는 건가요? 다 표현하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네, 맞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됐어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석탄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이게 바크라고. 바크. 탄 게 절대 안 됩니다. 지방이 만들어내는 육즙과 연기가 뒤엉켜 검게 화학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데요. 아하. 오히려 고기의 풍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요? 8시간 만에 나온 고기를 은박지에 싸는데요. 1차 조리 과정이 끝나고 2차 조리 과정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진짜 오래 걸리네요. 마지막 5분에서 3시간을 더 익혀주면 이제 완성인 건가요? 오, 휘어지네요. 오랜 시간 사투 끝에 탄생한 자태. 어디? 크리스피한 껍질 속에 모습을 드러낸 선홍색 속살. 게다가 살짝만 눌러도 포스를 이루는 육즙까지. 역대급 정성과 주인장의 내공으로 꽃피운 맛의 신세계입니다.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그 옆에 더 맛있는 걸 나란히 얹어주는데요. 와, 진짜 육즙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다 모였어. 빵과 함께 곁들여 먹어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된 텍사스 바비큐. 이거 이렇게 싸가지고 빵이랑 같이. 빵에 고기를 얹고 소스까지 얹어주면 된다는데요. 텍사스 햄버거. 고기 먹었죠? 과연 그 맛은? 이게 입에서 그냥 녹아 없어지네요. 부드럽고 달달하니 맛있어요. 와, 아니 입 한 가득 드시네요. 네, 너무 맛있어. 부드럽고 맛있어가지고 여기 넣어서 먹어도 아주 좋아요. 텍사스 바베큐의 근본이에요. 네, 참나무 향이 되게 훌륭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즙이라든지, 그다음에 식감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텍사스죠? This is a real Texas. 압도적인 비주얼과 육즙을 품은 텍사스 바비큐. 오늘 그 맛과 향기에 취해보는 건.